안녕하십니까. 명살리 능모르 연구소 이병현 TV입니다.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박과 식물인데요. 이거가 이제 어떤 식물이냐 하면 뿌래기는 뭐 땅속으로 외줄기로 쭉 들어가서 근데 덩굴류인데 이 나무에 이제 그 줄기를 베베 꽈가지고 타고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꽃을 펴가지고 그 가을철 되면은 이 쪽박 그 이렇게 조그만 옛날에 물 떠먹는 그런 것처럼 쪽박 같은 그런 게 달려가지고 가을철 늦가을 되면은 그게 완전히 말라서 그 속에 하얀 민들레 홀씨 같은 그런 것들이 속에 있는데 이걸 박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.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올해 처음 그 뿌리를 제가 캐서 이렇게 보시면은 꽃이 지금 피고 있네요. 한열 뿌리를 제가 멀칭을 하고 이렇게 심었는데, 꽃이 지금 피고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줄기를 건들면은 잎이 뭐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저 낯질을 하다가 잘라졌다든가 하면은 그 하얀 액이 나옵니다. 하얀 액. 그 민들레처럼. 또는 여기도 피우려고 그러는데 방가지똥. 뭐 토끼가 좋아하는 뭐 그런 거. 처럼 하얀 그런 액이 나옵니다. 그래서 이게 그런 액이 자기 몸을 보호하고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몸에 우리 인간에는 뭐 좋은 그런 성분이라고 해가지고 위장 보호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것인데 요게 그 제가 5월 중순에 옮겨 심었는데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지금 제가 그 쌈을 오늘 먹어보고 그맛뭐향 이런 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박주갈이 잎을 쌌는데 잎을 땄어요 제가. 이걸 살짝 데쳐서 이따 저녁 때 쌈을 한번 싸 먹고 이거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할 계획인데 보시면은 뭐 이렇게 이제 잎이 아주 그 연녹색에다가 좀 진하면서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. 여기 보시면. 그리고 하얀 액이 나와가지고 이 몸이 좋고 몸에 좋거든요. 이제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잎이 뭐제 손이 그래도 꽤 큰데 제 손보다 더 커요 잎이. 그게 뭐 뽕잎 큰 뽕잎 같아요. 그래서 이 뽕잎도 원래 좋잖아요. 옛날에 뭐 누에들이 먹고 그래가지고 그 누에도 좋다고 그러지만 그래서 저도 오늘 저녁에 쌈을 한번 박주갈이 잎입니다. 박주갈이. 예. 박그뭐 호박할 때박 그리고 또물 떠먹던 박그 버드나무가에 우물이 있을 때박 그러다가 저기 이제 쪽박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큰 박아지로 쌀 옛날에 씻고 물 떠먹고 물뭐 하던 이런 그 박에다가 주갈이라고 해서 좀 이름은 뭐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내용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게 박주갈인데 이렇게 저기 중간자리도 제가 잘라 뜯어봤고 이렇게 중간자리들이요. 이렇게 조그만 거 연한 것도 한번 제가 뜯어봤습니다.
이거를 자 제가 입을 먼저 조금 따서 먹어보니까 약간 좀 씁쓸한 맛이 좀 나는데 뭐 쌈으로 먹는 데는 뭐 문제 없을 것입니다. 제가 한번 쌈을 싸서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